뷰티 크리에이터 프리지아의 명품 짝퉁 착용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국제적 망신을 안긴 그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방송가 역시 손절을 선택했다. 송지아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에 출연해 유명세를 타며 유튜브 구독자 수가 50만 명에서 현재 191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50만 명까지 치솟았다. 특히 화려한 이미지의 금수저 부잣집 딸이라는 럭셔리한 이미지가 대중의 마음을 홀렸다. 그러나 그가 솔로지옥과 유튜브 영상들에서 착용하고 소개한 명품들이 상당수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송지아는 디자이너분들의 창작물 침해 및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은 식지 않았다. 명품에 관심이 많은 그가 가짜 제품인 것을 몰랐을 리 없기에 유튜브 영상은 엄연한 사기라는 지적과 함께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사람이 짝퉁을 착용하는 건 부적절한 자세라는 것. 이에 송지아가 거주한다고 공개한 초고가 아파트 트리마제 역시 소속사에서 구해준 것이 아니냐며 그의 배경 자체가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송지아와 함께 방송 출연 예정이었던 배우 강혜원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이어졌다. 강혜원은 수년간 송지아를 브랜딩한 소속사 효원 CNC 공동 대표이기 때문. 특히 최근 YG푸즈 대표 출신 노희영 시그 구소 대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지아를 오늘의 대한민국 최고 셀럽으로 키워낸 효원 CNC 대표이자 드라마 한 사람만의 여배우 강혜원과 오랜만에 번개라며, 지난 수년간 지아를 브랜딩하는 과정을 지켜본 나로서는 예원이 참 대단하고 기특하다고 했기에 강혜원이 송지아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데 일조했다는 의혹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채널A 하트 시그널3에 출연했던 박지연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일부 네티즌이 송지아와 같은 소속사인 박지연이 최근 그와 같은 고급 아파트로 이사한 점과 브랜드 론칭 계획을 밝혔다는 공통점을 근거로 가품 착용했냐, 이미지 메이킹한 거 아니냐 등의 추측성 댓글이 이어진 것. 가품 착용 논란에도 방송을 강행한다던 전지적 참견 시점과 아는 형님 역시 끊이지 않는 논란에 결국 태세를 전환했다. 전참시 측은 출연자와 상호 협의 후 방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아는 형님은 예정대로 방송하되 송지아의 일부 장면만 편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